여러분, 오늘은 어망거스 캐릭터를 그려볼 거예요. 자, 그럼 일단 종이를 가지고 오고, 그리고 저는 오늘 빨간색으로 그릴게요. 자, 일단 위에 파트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쭉 선을 그어서 이 정도.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고 여기를 이렇게 커브하면서 같이 이어주세요. 그럼 멍땡이는 완성돼요. 저같이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도 되는데 안 넣고 싶은 친구,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안 넣어도 돼요. 자, 일단 여기 뒤쪽에 가방같이 생긴 거를 그려주고요. 이렇게 그러고선 여기 눈 글래스를 그려줄 거예요.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동그라미를 좀 길쭉하게 하면 오글이 돼요. 그걸 그려주고요. 오늘은 해피 버전으로 할 거예요. 요거는 리본, 요거는 마술사, 그리고 요거는 새드 버전이에요. 자, 암튼 여기에 전 어망거스에는 없지만 이렇게 해피 페이스, 스마일리 페이스를 할 거고요. 그런 다음에 여기에 위에다가 동그라미서 해피 페이스 그려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머리띠. 그리고 원하면 여기 손에다가 손을 그려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거나 아마 당신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리면 돼요. 그러면 더 해피해 보이고. 그리고 이제 저는 치마를 그려줄 거예요.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세모나게 이쪽으로 해주고요. 그러고선 여기 천을 쭉 구워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렇게 해주고요. 저는 좀 이렇게 수염복처럼 여기 안에 푹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. 그럼 일단 색칠해 주고. 자, 이제 다 색칠한 다음에는 이걸 색칠한 다음에는 원하는 디테일이나 하면 되는데요. 저는 이 스마일리 페이스 위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하나 해줄 거예요. 저는 리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피 어몽거스 캐릭터 완성이에요. 그러면 어몽거스 캐릭터는 됐고, 이제 제가 다른 것들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. 일단 마술사 어몽거스는 여기 머리띠를 먼저 그리고 여기 모자를 하나 올려주고, 손을 그린 다음에 카드를 그리던 마술에 관련된 걸 그리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티셔츠, 바지, 그리고 리본, 저는 리본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. 자, 이제 보이죠? 여기 리본 슈즈를 해줬어요. 그렇게 하면 마술사는 됐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리본. 자, 좀 줌인해 봅시다. 여기 리본 하나 그려줬고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
얘도 스커트를 그려주고선, 근데 이 스커트를 그리기 전엔 전 여기 그 라인을 조금씩 그고선 리본을 한 다음에 스커트를,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답니다. 그리고 여기 티셔츠, 그다음에 이건 세드. 처음으로 저는 눈물을 해줬어요, 눈물. 그 다음에 이 울퉁불퉁 바지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머리띠, 그리고 이 티셔츠. 티셔츠는 슬프게 안 했지만, 그래도 제가 이름 지은 거는 슬픔이라고 지었고요. 얘는 리비, 리본의 리. 그리고 얘는 렌이라고 했어요. 왜냐면, 반짝이는 프리테러널에 렌이라는 마술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카드를 해봤고, 한번 렌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. 자, 그러면 오늘 비디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봐주신 분.